장난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 밑에 갈대가 바로 있네요. 먼저 저 갈대를 바로 땁시다. 자, 이렇게. 자, 이제 갈대가 두 개 남았어요. 더 좋은 창을 위해서 갈대를 두 개를 더 뜯어야 돼요. 저 앞에 갈대가 하나 더 있네요. 아주 감사하게도 갈대가 두 개가 나란히 함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창을 강화할 수 있어요. 강화합니다. 자, 창이 강화가 됐어요. 데미지도 올라가고 내구도도 민첩성도 올라갔어요. 북쪽 삼나무 4개만 있으면 다음 강화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이템이 있는지 가서 보고 오도록 하죠. 곰이 물고기를 잘 먹는다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서만큼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물고기를 먹일 생각이 없어요. 사람 고기 그리고 동족 고기 그리고 매머드 고기 다양한 건강식을 많이 줄 생각이에요. 북쪽 삼나무 4개가 필요합니다. 제발. 아니야. 아니야. 한 개도 없어요. 젠장. 다음 강화까지 아이템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매머드를 잡으러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머드를 잡게 되면 창을 강화할 수 있는 템도 북쪽에서 많이 얻을 거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큰 나무 성체에 가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매머드를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벌써 북쪽에 오니 보기만 해도 추워 보여요. 바로 전초지로 갑시다. 자, 오늘은 후식이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까지 셀지 몰랐는데 그냥 얼굴만 비비면 굉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저 앞에 무언가 있습니다. 곰인 것 같은데 동족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이 아니네요. 덩치만 봐도 알 수 있죠. 저 정도면 검치호 아니면 사자인 것 같아요. 서로 부들부들 껴안고 아주 좋아 죽네요. 서로를 눕히고 덮쳤어요. 우리 곰돌이는 수컷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네요.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검치호를 데리고 왔다면 우리 저녁바비를 데리고 왔다면 아니 야식이를 데리고 왔다면 둘이서 짝짝꿍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가위바위보 하듯이 손을 손뼉치기를 했을 텐데 한 방에 보내버렸어요. 판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곰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일단은 상대를 잡으면 거의 놓지 않아요. 야크도 웬만하면 생긴 것 같다는 게 굉장히 빠른 동물인데 얼마 가지를 못하네요.
어디선가 호랑이가 났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후식이한테 맡겨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도망가는 게 너무 빠르네요. 그냥 불쌍하니 풀어주도록 하죠. 제가 알기론 이런 덩치가 큰 곰은 탈 수가 없을 거예요. 타는 기가 없죠. 꼬리는 정말 귀엽네요. 벌써부터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큰일이에요. 먹을 걸 찾아봐야겠어요. 매머드의 소리가 들리네요.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기서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매머드예요. 자, 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과연 우리 곰이 매머드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정말 쉬워 보이는 싸움이 아닌데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 그러면 곰이 죽을 것 같아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곰이 누웠어요. 곰이 죽었습니다. 자, 근처로 가서 빠르게 치료를 하고 도망을 가야겠어요. 아무리 곰이어도 아빠 매머드한테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어! 정면 충돌당했습니다. 너무나도 강하네요. 뭐 미친. 안되겠어요. 여길 떠야겠어요. 이건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안될 싸움이었어요. 어, 너무나도 막강하네요. 자, 도망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녀석이에요. 저런 매머드는 다음 방송 때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다음 방송 때는 추가 DLC가 열리거든요. 다음 방송 때는 추가 DLC로 전설의 매머드 편이 열리므로 매머드도 탈 수 있어요. 거의 무적이라 들었습니다.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내일은 정말 후식이는 그냥 면사기 되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쓰레기라 생각될 거예요. 자, 우리 동료를 잡아가는 놈이 있네요. 바로 구해주도록 하죠. 암살 직전에 구했어요. 다행입니다. 먼저 죽여야 되네요. 그렇지, 뜯어버려! 비틀어버리고! 관절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 갈비뼈는 양쪽이 3개씩은 나갈 겁니다. 어? 냄새를 그런데 왜 많이 해? 됐어요. 자, 계속해서 가던 길 가도록 하죠. 잠깐만. 그러보니 많이 다쳤어요. 자, 우리 후식이한테 밥을 주고. 우리 후식이 상당히 소식하네요. 잠깐만, 저 매머드 아니지? 자, 고기가 많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잡아 먹어야 돼요. 여기가 전초 기지인데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올빼미를 통해서 시야를 보도록 하죠.
당연히 여기일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그냥 스킵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빠른 이동을 해도 저 밑에서 빠른 이동을 해야 된다면 동굴 밑에서 빠른 이동을 해야 된다면 외곽에 있는 포인트를 하나 찾아서 찍는 게 더 나으니까요. 자, 북쪽 삼나무. 자, 북쪽 삼나무가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캐나갑시다. 자, 한번 제작할 수 있는지 볼까요? 창을 제작할 수 있네요. 바로 제작합시다. 강화하게 되면 데미지가 두 배가 돼요. 좋습니다. 완전 생김새가 달라요. 추가적으로 강화를 더할 수가 있어요. 바로 더하도록 하죠. 한 번 더 강화를 할 수 있네요. 자, 이제는 남쪽 희귀 단풍나무 희귀 남쪽도를 써야 되는데 판단의 순간이네요.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화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풀강을 하게 됐어요. 자, 몽둥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몽둥이도 강화를 하도록 하죠. 됐어요. 야크가주 이것도 중요합니다. 깃털은 만들어두죠. 상당히 많은 걸 만들 수 있었네요. 창도 더 많이 들도록 하고 돌칼을 적에게 던져서 피해를 줍니다. 오로스 해속 3개. 일단 이건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야, 창 자체가 완벽하게 쇠창이 됐어요. 훨씬 더 견고해지고 날카롭고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와 함께 후식이라면 메머드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정말 게임할 맛 날 것 같습니다. 자, 저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오! 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몽둥이도 좋습니다. 템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약하게 하고 다녔어요. 이제부터는 생존이 아닌 거의 학살 게임이 될 수 있어요. 뭐야, 이래 뭐야 아군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어. 그니까 맞추고 싶게. 제가 방금 1분 전에 말한 게 실현이 됐네요. 저는 더 이상 생존 게임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설계 바위. 이건 설계네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방송이 도와주고 있어요. 딱히 설계한 건 당연히 없습니다. 자, 저 밑에 곰이 있네요.
공격이 안 돼. 왜 이래? 잠깐만. 양손 문둥이는 강화가 안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구나. 오로스 열성을 쓰면 안 돼요. 북쪽 찰흙도 많이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자, 어택을 내려보도록 하죠. 자, 친구 살해! 엉덩이 공략하네요. 거의 크기가 두 배는 차이나네요. 엄청납니다. 한 대 한 대 때리는 게 파워가 달라 보여요. 잘했다. 후식아. 자, 그래요. 봄도 기다려야죠. 제가 자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새벽까지 자도록 하겠습니다. 곰을 얻은 다음에 굉장히 든든해진 건 분명해요. 다음 판세돌 레드패드님이 정말 재밌게 시청하고 계시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채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빠른 이동할 곳이 없네요. 결국 원고 아니면 돼지시던간데 가던지 말던지인데 이건 이건 솔직히 좀 고민되네요. 가야겠습니다. 추위가 여기는 더 심한 곳인가? 희귀한 야크 가죽, 하얀 늑대 가죽. 자, 가봅시다. 자, 어차피 창도 있겠다. 해낼 수 있어요. 매머드는 오늘 안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자, 가면서 재료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템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뭐죠? 우리 후식이도 이제는 좀 몸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명령을 내려도 제때제때 따르진 않네요. 귀찮아서. 정말 귀찮아 보이네요. 제가 만약에 귓밥만 파도 사람이 죽는다면 정말 귓밥 파는 것도 귀찮을 것 같아요. 시시하고. 후식이를 보고 있으니 정말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사람 죽이는 게 무슨 긁기만 하면 죽으니까요. 이게 북쪽 찰흙인 것 같은데 맞는지 봅시다. 맞습니다. 지금 이 곰은 저의 펫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펫은 아니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저의 후식이를 버릴지 몰라요. 흰색곰인 것 같아요. 레오곰인가? 자, 얘는 좀 덩치가 좀 됐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제압을 해버렸어요. 갈색곰이네요. 자, 계속 갑시다. 추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턴제 게임인 것 같네요.
한 칸 가면 또 적이 나오고 한 칸 가면 적이 나오고. 정말 이 게임이 포켓몬스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물들을 모아서 예전에 포켓몬스터 디스켓 게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냥 이 지역을 걷다 보면 적들이 나와요. 후식이 별명은 원펀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좋은 별명이 하지만 너무 씹덕같기 때문에, 그리고 생존 게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후식으로 할게요.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가는 길에 나무가 정말 많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나무가 없었다면 가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이 나무들이 리젠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빠른 이동이 있으니 괜찮겠네요. 자, 검은 바위도 가져가자. 야수의 지배자 사냥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녀석이 이 근처에 있어요. 가장 좋은 북쪽에 녀석이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따뜻한 모닥불이 피어져 있네요. 사냥꾼과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이 근처에 사는 사냥꾼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왠지 빠른 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무슨 소리죠? 자,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매머드라는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 있어요. 물론 초식이지만 이 시대는 모르는 법이에요. 여기는 빠른 이동 되는지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하죠. 이 지역이 밝혀졌네요. 여길 반드시 스캔을 해야겠네요. 자, 일로 가기 전에 먼저 여길 웨이를 찍어야겠습니다. 자, 혹시 모르지만 발간잎도 가득 찼고. 왜이래 뭐야 왜이래. 우리 후식이가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없었네요. 제가 체력을 확인하면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날이 추워서 그런 건가? 하지만 사실 여기에 매머드를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후식이가 추워하면 안 돼요. 다른 동물은 그 누구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위험하네요. 왼쪽으로 돌아가요. 자, 잠깐. 아, 오소리는 아직 못 길들여요. 이 자식이 벌써 선방을 쳐? 자, 과연 오소리와 함께 우리 후식이가 싸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실수로 제가 미끼를 줘가지고 얌얌쩍쩍 오소리가 먹고 있는데요. 자, 후식이 들어갑니다. 일부러 오래 먹는 것 같아. 짓밟아버려! 죽여버려! 다 먹었어요. 자, 곰 VS 오소리 들어갑니다.
자. 어! 한 대 맞았어요, 곰! 갈기고! 상당히 체력이 많이 남았어요, 곰이! 후식이가! 4분의 1이 체력이 빠졌습니다! 어, 죽였어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고전했네요. 정말 오소리는 석기 시대에서는 정말 막강한 그런 동물입니다. 왜 최고의 상위 레벨인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자, 양식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싸움을 붙이겠습니다. 후식이가 체력이 이제 4분의 1이 달았는데 그럼 오소리는 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곰보다 더 무서운 놈이죠. 왜냐면 작아서 근처에 가기 전까지는 오소리라는 건 잘 모르게 되니까요. 근처에 여기 곰이 굉장히 많아요. 일로 와. 이건 뭐죠?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적을 처치하고 장작에 불을 피라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하나씩 다 스캔을 하면서 완벽하게 암살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의 후식몬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를 가서 관전을 해보도록 하죠. 뭐야, 왜 이래? 죽여! 우리 후식이가 거의 암살을 하고 있어요. 한 대만 치면 죽어서 적들이 알아채질 못했습니다. 빗나갔어요. 한 대 가겨. 아, 지금 모닥불 때문에 돌아가네요. 넌 이제 뒤졌다. 어,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어요. 그치? 우리 후식이가 이런 애가 아닌데 상당히 막강한 놈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명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미친. 후식이가 매우 불쾌했나 보네요. 자신이 체력이 많이 달아가지고 사람한테. 자, 바로 기분 좋게 밥을 주도록 합시다. 밥 주는 게 안 되네요. 왜 이러니? 너 왜 이래? 뭐가 문제야? 됐어요. 도시. 이건 사실 호랑이 같아요. 뭔가 곰이라 보기에는 상당히 무서운 놈이죠. 자, 이게 불을 냈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한 명이 아직 남아서 그런가 보네요. 죽여! 죽여! 사정 봐주지 말고 싹 죽여버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식이는 한 마을을 멸망시켰어요. 자, 여기다 빠른 이동을 만들고 다시 되돌아가서 메머드 미션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녀석이 가까이 있어요. 너무 나대는 건 좋은 판단이 아니었어요. 빨리 메머드를 해치우러 갑시다. 자, 자, 가방이 이미 다 가득 찼다고 안 먹어지지만 하나 정도 먹어줄 수 있어요.